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분주하거나 그리고 또한 싱숭생숭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12월 30일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뭐별 생각 없다. 막막하다. 아니면 시원섭섭하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신앙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넘기는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며칠 동안 과거에 있었던 좋고 나쁜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목회하다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알게 된 어느 여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이 학생이 그 짧은 핫팬츠, 영어로는 데이지 듀이라고 그러죠. 핫팬츠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레빠, 그 플립플랍을 신고 교회에 왔습니다. 뭐 노출이 심한 그런 패션에 대해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았는지 얼마 후에 당회에서 교회 드레스 코드를 작성해서 예배 시간에 공포했습니다. 일부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조치가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수군거리면서 사무엘상 16장의 내용 아시죠? 인간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교역자들은 이 공동체의 삶이란 결국 개인의 자유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가 깔려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이 마스크 착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입느냐, 즉 우리의 패션은 뭐 사회, 문화, 보건, 심지어 종교마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폼생폼사. 당연히 인간은 항상 멋지고 단정한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장을 열어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아, 또 입을 만한 게 없구나. 오늘은 뭘 입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무슨 양복을 어떤 넥타이와 함께 멜까를 놓고 고심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내에게 그 문제를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런 경향은 완전히 변하였죠. 이 서구 사회가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집에서 줌으로 방송을 하던 어떤 뉴스 앵커가 이 위에는 양복을 입고 밑에는 속옷바람인 모습이 실수로 생중계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진 위에 양복을 마이를 입고 그리고 밑에는 소복 차림은 아닙니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어느 여성이 엄마가 자기 아들이 줌으로 수업하는 것도 모른 채 발가벗은 모습으로 온 반 학생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한 웃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재테크 근무하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여겼던 드레스코드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편한 잠옷이나 파자마나 추리닝을 대충 걸쳐 입고 일하고 장 보러 가고 이 멍멍이 산책시키는 모습은 이제 흔한 우리 일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패션 또는 슬롭 스타일, 꾀죄죄한 스타일이라는 이런 새로운 경향, 새로운 단어가 결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노릇인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뜩이나 빡빡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옷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장점이 있죠. 마치 경제 대공황 중에 자주 등장한 그 슬로건 아나 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뉴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푸드뱅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삶의 터전을 잃고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적어도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대충 아무렇게 입고 살자라는 지금과 같은 경향은 아마도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렴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을 선호할 거라는 것이죠. 요점은 드레스 코드라는 전통적, 사회적 개념 자체가 점점 무색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교회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메가 처치, 이 대형 교회 예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날 정장 입고 양복 차림으로 예배 가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정말 눈에 띄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마저 청바지에 그냥 간단한 티 입고 남방 입고 그리고 스니커즈 신고서는 자유롭게 설교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일날 이 때 빼고 광내고 교회 간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된 전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dress up 하고 예배하는 트렌드는 19세기 중반 처음에는 영국과 그리고 나중에는 북유럽 그리고 더 후기에는 미국에서 특히 이 산업혁명과 중산층 계급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발달하게 된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0년, 160년도 안 된 그런 전통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적합한 복장, 드레스 코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죠.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뭐 어떤 job interview나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가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실용적인 복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회중의 복장이 너무 전통적이고 포멀하고 경직돼 있으면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중에 나오지 않고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남긴 명언이 특히 기억납니다. 패션, 즉 유행은 오고 가지만 스타일, 즉 멋은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코디할까보다 그리스도를 항상 빛내면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종의 패션 강의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멋진 신앙이란 다른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 자신이 특별하거나 우월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됐다는 그런 생각이 절대로 아니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것은 세례에 대한 암시이죠. 또한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요점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 옷, 새 복장, 즉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선 5절의 내용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이 세상에 만연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멋진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우리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패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로 다섯 개의 아이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멋쟁이 신앙인들이 착용해야 할 다섯 가지의 아이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걱정과 필요함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먼저 신경 쓴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덕목은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보다시피 바울이 말하는 멋은, 스타일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성격, 마음, 우리 심령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그 다섯 가지 덕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긍휼,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긍휼은 다른 이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실수를 연발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배경에는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꼬이거나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시죠. 둘째, 자비, 영어로 kindness입니다. 이 자비는 다른 이들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환원하면 실천하는 긍휼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가 편견과 그리고 또한 색안경이라는 것들이 나쁜 것을 알지만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다른 이가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좀 삐딱한 행동을 하면 곧바로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여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와 창기와 같이 소외된 계층을 그에게 끌어오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자비함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그가 처한 상황을 제쳐놓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심플하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낮추는 것,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은 다른 이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세에서 반드시 출발해야 한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다른 이들을 나보다 먼저 귀하게 여기는 것. 예를 들어 막장 드라마를 보면 미래의 시어머니가 그 예비 며느리와 막 그냥 갈등을 겪습니다. 그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안 들죠. 그 학력, 뭐 배경, 능력, 뭐 재력 이런 걸 따지면서 자기 아들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한 가정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생각하지 못하죠.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인들에게 이 겸손에 대해 역설합니다. 자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비슷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아멘. 성 어거스틴의 명언, 교만은 천사를 사단으로 만들고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옷이 인간 사회에서는 유행이 한참 지나서 뭐 옷장 깊은 곳에 처박아 두어야 하는 것쯤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이 겸손이라는 복장은 그 어느 다른 복장과도 완벽한 코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입든 어떤 성격을 우리가 가지든 항상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필수적인 아이템, 이 겸손입니다. 넷째, 온유함. 영어로 meekness죠, meekness. 온유함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을 높이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항목인 이 자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 겸손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경향도 있는데, 온유한 사람 하면 왠지 좀 쉽게 포기하고 나약한 사람의 이미지가 문득 떠오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온유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문제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새드백 교회 담임 목사님 릭 워렌은 온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온유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다. 온유함은 연약함과는 분명히 다르다. 예수님과 모세의 온유함을 성경은 말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연약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온유의 참된 의미는 통제하에 놓여진 힘, 그것이다. 온유를 가리키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길들어진 야생마 혹은 열을 내리게 만드는 약, 메디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온유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두셨듯이 우리가 온유함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즉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고려하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영어로 patience, 오래 참음, 말 그대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화나게 할때 똑같이 화내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않고 용서하는 것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자신도 죄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인내력을 테스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등장합니다. 목록 가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아이템들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이야말로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눈에 드러나는 14절의 내용처럼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벨트.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겨울에 입는 외투와도 비슷하기도 하고,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환원하면 사랑이야말로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패션, 신앙의 최고봉이자 완성입니다. 실제로 사랑 없이 신앙 여정을 하는 것, 신앙 생활을 하는 것만큼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매다, 띠를 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매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이 힘줄, 이 힘줄이라는 뜻인 의미입니다. 영어로 ligament. 여러분, 신체를 움직이게 만들고 지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힘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사랑이라는 힘줄이 건강하고 튼튼할수록 교회는 더 활기차고 부지런해집니다. 사랑 없이는 신앙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아니 주저앉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조금 더 움직이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귀찮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과 모든 교회는 사랑을 세우고 사랑을 돌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다 아는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과는 상반된 삶을 사는 사람들, 호전적이고 호도하고
아니면 다른 이들과 아예 벽을 쌓고 무관심으로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정결함과 나란히 한다. 거룩함은 정결함과 나란히 한다.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으로 심령을 꾸민다 하여도 그 옷이 더러우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지저분하면 이 세탁소에 갖다 맡기듯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면 이 교회라는 세탁소에 갈 것을 바울은 암시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멋쟁이로 항상 남아있으려면 예배와 신앙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신앙 공동체. 교회는 예배와 교제라는 훈련을 꾸준히 시킴으로, 꾸준히 함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빛내게 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멋지고 깔끔한 모습을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일 아침에 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모인다는 것이 gathering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면서 예배에 모이면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서로의 모습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평화, 평강, 그 피스가 우리의 트레이드마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정결함, purity, cleanliness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가르침, teaching과 교훈, admonition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멋쟁이로 사는 방법은 바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살면서 땡큐라고 말하는 경우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땡큐를 찬송으로 하는 경우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예배에 그것이 가능했지 뭐 요즘 함께 모여서 직접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함께 찬송하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혼합되어서 드러나는 그런 장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리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믿고 믿는 만큼 살아간다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이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찬양과 감사는 유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서 보통 때여도 평상시에도 그 형상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고 우리의 언행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볼 수 있는 좀 옛날 영화, old movie, 1994년에 나온 The Santa Claus, Santa Clau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의복이 날개라는 표현이 바로 그 영화의 주제인데 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캇이라는
회사원이 자기 집 지붕에 있던 사람을 우연히 발견하고 소리 질러서 놀래켜서 그 사람은 지붕에서 갑자기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잠깐 눈을 뗀 사이 그 사람의 시체, 죽은 사람의 바디는 갑자기 없어지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빨간 복장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의복을 입을 것이라는 카드를 그 주머니 속에서 발견합니다. 자신의 아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아빠 스캇에게 그 빨간 복장, 그 산타 복장을 빨리 입어볼 것을 주문하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산타 복장을 입었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점점 더 산타로 변하여서 산타의 체격과 비슷해져서, 그리고 수염도 나고 그렇게 산타가 되어서 온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다소 황당하고 유치한 내용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입게 되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라는 의복을 입게 되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조금씩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웃사랑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우리가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잠옷, 내복, 뭐 무릎 나온 추리닝, 아니면 몸빼바지. 지금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그런 패션을 추구한다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패션. 부디 새해에는 예수님을 다시 입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자 창조주이신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성품과 형상대로 살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과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사 하나 되게 하여서 이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멋과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었던 한 해였기에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희미하게 하고 우리가 갈 길을 잃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질병만이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대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와 선하심이 승리한다는 그 믿음 갖고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행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아직도 수많은 환자들과 의료진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유혹받고 도전받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관계가 무너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예배를 마쳤네요.
여러분, 미리 먼저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강건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 저녁 밤 11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때 우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다음 수요일은 이제 2021년에 만나게 되겠네요.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강건하세요. 샬롬.